평화로운 오후 짱구에게 흰둥이 산책 좀 시키라고 하는 복미선. 짱구는 툴툴거리면서도 흰둥이를 산책시키러 목줄을 챙기고 나서는데 목줄이 흰둥이 집에 빠져나와 있던 못에 걸리게 되고 짱구가 힘으로 당기자 앞으로 쓰러져 버린 흰둥이 집. 짱구는 괜히 민망했는지 흰둥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순간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흰둥이 집 명패에서 빛이 나더니 짱구와 흰둥이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흰둥이라고 쓰여있던 명패의 뒤편에 짱구의 이름이 써있는데 그 무렵 짱구와 흰둥이는 이상한 공간을 떠다니다가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짱구의 몸을 하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흰둥이. 짱구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개가 됐다며 놀라지만 흰둥이는 처음부터 짱구가 자기 강아지였다는 소리를 합니다. 밖은 온통 개들이 사람의 몸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싫어하는 짱구에게 억지로 목줄을 채우고 산책하러 나가는 흰둥이. 짱구는 도착한 애견 놀이터에서 철수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개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개의 삶은 싫다면서 탈출을 감행하는 짱구. 흰둥이는 그런 짱구를 붙잡으러 따라오는데 뭔가 눈치를 챈 맹구는 짱구에게 이 세상 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달리다 지쳐 쓰러진 짱구에게 여기로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요. 짱구는 흰둥이의 명찰이 있던 땅이 빛났던 걸 기억하곤 한 번 더 빛이 나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며 집을 향해 달립니다. 흰둥이는 그런 짱구를 잡으려고 목줄을 들고 쫓는데 짱구가 팻말을 뜯고 계집을 넘어뜨리자 빛나는 땅이 다시 나타나고 뛰어드는 짱구와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흰둥이. 그렇게 둘은 원래 세계로 돌아오는 데 성공하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짱구는 다른 세계로 갔을 때 인간일 때의 기억이 남아있었는데 흰둥이도 강아지일 때의 기억이 남아있었지만 그 세계에서 남아서 살고 싶어서 짱구를 구속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